아빠는 뭐라고 안 하세요? 저렇게 하시면 아빠가 막 뭐라 그럴 것 같은데. 아빠는 포기하셨고. 아, 포기하셨고. 근데 오빠가 제일 반항적이세요. 네. 오빠랑 맨날 이 문제로 싸우다가 그건 오빠가 2년 전에 집을 나갔거든요. 아니, 어떻게 하면 집을 나갔겠어. 오빠 물건도 갖다 막 버렸어? 네, 갖다 버렸어요. 오빠를 만나봅시다, 오빠. 옆에 계신 분이죠? 예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정말 지금 동생 말대로 엄마 문제, 이 문제 때문에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? 네, 저. 설마. 솔직히 되게 어두워. 엄마가 진짜. 너무 버리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부모님의 뭐 돈 도움 이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알바를 해서 원룸 구해서 그냥 나가서 살았어요. 2년 전부터. 와. 아니 근데 야, 나갈 때 자식이 나간다는데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끌어말리거나 이러지 원래 안 버릴게 이제 나가지 마 이렇게 네? 이랬을 거 아니야. 말리거나 이러긴커녕 그냥 아 나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막 바라던 바던 뭐야 되게 이런 아, 약간, 식으로. 약간 이런 거 아닌가? 엄마의 마음을 거슬렀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화가 더 나서 이런 식인 거예요?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가셔서 네 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어요. 와. 어머님도 삐지신 거겠죠. 아니, 걱정 많이 되셔서 그래서 결국 저도 저러기 쉽죠. 저도 이제 네. 화가 나고 네. 해서 오기가 생겨서 아들한테 전화 한 통 안 하자면서 저도 계속 연락을 먼저 안 하다가 예. 결국에는 제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네. 얼마 만에 했어요? 그때 네 달이 좀 지났을 거야. 당신도 대단하네요. 당신.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세요? 그럼 뭐 무소식, 희소식이지 뭘 연락을 하고 사냐 뭐야. 되게 와, 이런 무책임. 어머니 대단하시다. 어머니 걱정 안 됐어요. 아들 나. 상처를 많이 받았죠. 굳이 뭐 안 맞는 사람끼리 살 필요가 뭐 있나요? 어차피 성인이잖아요. 그냥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. 뭐. 그러면 딸이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? 딸도 마찬가지예요. 성인이니까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. 딸은 네. 지금 선글라스 사태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. 그치. 오빠는 결정적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? 뭐 때문에 나갔어요? 저는 옛날부터 헌옷 수거함을 많이 뒤지면서 컸거든요. 그 아파트 아, 내 옷 네. 자꾸 버리니까. 본인의 옷장이 헌옷 수거함이었네요, 그러니까. 헌옷 수거함. 내 것도 있고. 근데 거기서 내 것 찾으려다가 득템한 적도 있어요? 이건 좀 쓸만해 보이는데 왜 버렸지 하면서 좀 찾아올 때도 좋네, 있었는데 좋네. 어떤 옷들을 버렸는데요? 저 한 번은 이제 여자친구 만날 때 입으려고 20만 원 좀 넘는 청바지를 그걸 버렸다고요? 외출할 때 직전에 알았어요. 대체 왜 버리냐고. 갑자기 허름지만 가야지. 그렇지. 이미 비어있더라고요. 그럼 누가 집어갔지? 헌옷이 안 되니까. 헌옷 수거하면 새 옷이 있으니까 누가 집어가지. 그 아파트에 몇몇 분은 벌써 이미 이 집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. 어머님이 딱 나오는 순간 왔다! 기다렸다가 그게 진짜 있으실 거예요. 네. 그거 말고 막 버린 거 있어요?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가 사진 앨범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고 편지 정성스럽게 써서 이렇게 보내주고 했는데 예. 보고선 이제 집에다 보내놨는데 다 지저분하고 그냥 다 갖다 버린 거예요, 엄마가. 우와! 근데 여자친구는 군대에 있었을 때 뭐 엄마가 갖다 버렸다 말할 수도 없고 네. 냉장고 음식도 버렸다는 얘기가 있던데. 술을 먹거나 하면 술 먹고 뭐 숙취해서 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좀 사다 두거나 다음날 마시려고 하면 그게 없어요, 다음날 일어나면. 아니 그건 왜 음식은 왜 버려요? 새 거잖아, 숙취 음료. 그럼 또 그렇고 엄마가 마시나? 전날에 이제 치킨 시켜 먹고 몇 조각 안 먹었거든요? 근데 다음날 이제 없어요, 아침에. 치킨이 해서 진짜 냉장고 음식 잘 버리시는 예. 게 네. 저는 생일날 막 친구들이 케이크 많이 주잖아요. 그치, 여러 개 받으니까. 근데 그 한 세 개 정도 받아 넣어놨었는데 엄마가 부피 차지한다고 버리셨어요. 아, 좀 희한하다. 근데 저희 집에 냉장고가 세 대가 있는데 와. 근데 정작 냉장고 안에는 다 텅텅 비어있어요. 음식 냉장고를 버려야겠네. 냉장고가 저는 참 이렇게 지저분한 걸 되게 싫어해요. 그래서 냉장고 안에가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느낌.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. 채울 냉장고를. 근데 어머니 같은 거는 막혀 있잖아. 어머니 냉장고를 버려요. 어머님이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게 있긴 있네요. 덜벅쯤. 약간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. 어때 아들 생각할 때는? 저는 엄마가 되게 결벽증이 있다고 생각해요. 청소가 청소가 아니라 대청소를 거의 매일 하니까. 대청소를 매일? 예. 예를 들면요. 쇼파 끌어내리고 막 이런. 예, 그런 것도 다 하는데 대청소를 하면은 그 가구 배치 같은 거 있잖아요. 바꿔요? 자주 바꿔? 그런 걸 무조건 엄마 마음에 들게끔 해야 되니까 제가 옮기거든요. 분명 이거 저번 주에 옮긴 가구인데
다시 이제 그 자리로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난 것 같다 하면서 다시 일로 원위치로 네, 원위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가 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여기서 열로 옮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옮기는 거예요. 집이 네. 이삿짐 센터네. 솔직히 뒤에 먼지 때문에 바꾸는데요. 아, 어차피 옮긴 김에 다시 배치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봐봐요. 빼고 그 뒤에 닦고 다시 넣어놓으면 되잖아요. 얘가 힘쓰는 건데. 아들 잘 나갔네. 그러면 이제는 아들이 없잖아요. 지금 나가서. 그럼 누가 네. 옮겨줘요? 아, 세다, 세다. 그래서 요즘은 좀 못 옮기고 있어요. 남편한테는 부탁 안 하세요? 일이 너무 바빠요. 아니 어머니 근데 어머니도 지금 불편함을 겪고 계신 거잖아요. 아드님이 없어서. 네. 조금 이왕이면 같이 어울리고 좀 이렇게 대화를 좋게 좋은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근데 네. 별로 제가 바뀌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요. 어머니는 좀 어머니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세요? 그렇죠. 제가 이기적인 건 인정합니다. 엄마가 늘 이걸 입에 달고 사세요. 사람은 늘 이기적이고 자기가 1순위다. 이거 입에 늘 달고 사세요.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세상에서 내가 1순위여야 돼. 딸이 엄마처럼 이기적으로 살면 어때요? 괜찮아요? 아, 그건 아니죠. 그게요? 그게 이상한 이론이에요. 왜요? 왜요? 왜 딸이 안 된다는 거예요? 아니 왜요? 그냥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긴 한데 인생도 어차피 모순이에요.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살짝 뭐 느끼기에는 어머님도 이기적인 걸 알고 어머님도 사실 뭐 네. 이 성격 고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건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안 되는데 안타깝네요. 이거를 자꾸만 자책하다 보면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딸까지 그러는 건 당신도 바라지 아니, 않는 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안 좋다는 걸 느끼고 계시는 해요. 네. 나도 그런 생각 했는데 신동엽 씨 말이 맞아요? 약간 맞기는 한데요. 그냥 그렇게 그래도 뭐 그렇게 변하고 싶지는 않아요. 처음에 얘기 나눴을 때는 막 너무 심하신데 너무 왜 이상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저렇게 하시니까 좀 멋있네요. 멋있어요. 안 돼요.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내 말 듣기 싫으면 나가. 이거잖아요. 두목이야 두목. 엄마가 이거 말고 뭐 독단적으로 막 행동하시는 거 있어요? 뭐지? 엄마가 액세서리 같은 거 좋아하세요. 네. 근데 제가 남자친구 커플링이 있는데 커플링? 네, 근데 그거를 엄마 끼고 나가세요. 엄마 끼고 나가세요. 왜? 아니 커플링은 우리 남자친구랑 야, 안 멋있냐? 안 멋있어요. 진짜 멋있구만 그래. 제가 갖고 있는 반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. 네. 그 커플링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됐다. 사실 여기서 엄마가 바뀌어주지 않으면 이게 평생 가요. 지금 아니, 내가 우리 엄마와의 전쟁을 이걸 계속해요. 우리 어머니가 70세 넘었는데 더 못 바꾸지. 그렇지만 이게 늘 상처예요. 늘. 아. 늘 이게 트러블이고 엄마 옆에 더 갈 수가 없게 돼요. 아. 맞아, 뭔지 알 것 같아. 아들, 탁 터놓고 나는 알아. 맞아. 나는 진짜 평생을 겪었어. 얘기해봐, 힘든 거 쫙. 제가 진짜 그 집을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그 버리고 물건 버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무조건 뭐 자신이 옳다 이런 게 대화가 안 되는구나. 네, 제 생각을 뭐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현장직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네. 뭐 안 다치게 뭐 조심히 뭐 격려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해줘 뭐 이런 좋은 말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저 찾아볼 수도 없고 네가 뭔 개고생 하고 있냐고 뭐 아, 직업도 하면서,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네, 지금 그런 거 해서 뭐 잘 살 수 있나 보자 약간 이런 되게. 자존감을 부자. 자꾸 떨어뜨리시는구나. 엄마한테 원래 저랑 동화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붙여줘야 되는데 1인당 생활비를? 네. 왜? 엄마는 이제 적금을 들어준대요, 엄마가. 엄마가? 지금 저는 안 붙고 있어요. 안 붙이고 있는데 한 1년 정도는 붙였었던 것 같아요. 1200? 그 지금 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. 그걸 안 버렸을 거예요. 설마.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들 앞으로 적금 얼마씩 버렸어요? 둘이 똑같이 50만 원씩. 50만 원씩? 네. 나머지는요? 나머지는 제 용돈. 그리고 이제 딸이 중고차를 사줬어요. 네. 네, 그래서 그 할부금 붙고 있어요. 중고차를 산 게 엄마가 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엄마가 차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할부해가지고 바꿔드렸거든요. 그거 되게 착하다.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엄마 호강시켜줄게. 엄마 나 크면 차 사줄게. 이렇게 말했는데 네. 엄마가 지키래요? 네. 몇 살인 딸한테? 진짜 크면서 계속 동아 엄마 알지? 뭐 이렇게. 엄마가? 네. 와 진짜 초 울트라 같다. 아니 처음에 자식들한테는 나도 멋있어지고 멋있어. 총 얼마예요 월급이?
총 아니 평균 한 170 되는데. 근데 100을 가져가요? 네. 한 이상 가져갔어요. 벅차한데 그래도 엄마 믿고 적금 부어준다니까.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될 것 네. 같아요. 아드님은 지금은 안 붓는다고 그랬잖아요, 엄마. 근데 아들 앞으로 네. 50만 원씩 그러네. 적금 분다고 그러셨잖아요. 600. 끊었으니까 안 붓고 있죠. 그러면 멈춘 거예요? 그러면 탔을 거 아니에요. 중도 해제. 그 600. 중도 해제 했죠. 그 아들 줘야지. 아니죠. 키워준 값이죠. 키워준 값이죠. 아, 아니 원래 아들이 계속 부었으면 나중에 적금을 갖고 있다가 아들 주려고 했어요? 그렇죠. 근데 중도에 얘가 해제를 했기 때문에. 안 준다? 그렇죠. 아드님 지금 돌려받지 네.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들으셨죠? 네. 어떠세요? 충격이 좀 심하네요. 아직 돈이 어딘가는 분명 있겠지 싶었는데. 키워준 값이에요. 안 돌려줘요. 딸은 지금 꾸준히 붓고 있고요. 끊지 않으면 시집 갈 때 도로 돌려줄 거니까. 지금 그건 끊어서 괘씸해서 그러시는 거네요. 네. 아들은 네. 네가 내 말을 거역해 이거네요. 그렇죠. 아니 어머니 말투가 좀 딱딱해서 어머니가 참 정없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머니의 어떤 정말 품은 뜻을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어머니. 그래요. 말투는 그렇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, 딸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시죠? 그렇죠. 사랑은. 근데 어머니 바깥에 나가서 이 젊은 친구들이 170만 원 벗고 200만 원 벌린다면 너무너무 힘든 거 아시죠? 알죠. 그렇긴 한데 제 거는 제 거고 딸 것도 제 거예요. 만약에 엄마 혼자 살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? 딸 없이, 아들 없이, 남편 없이. 매일 아니요, 그렇진 않죠. 가족이 있어야 됩니까? 네, 가족은 있어야죠. 그러면 잘 있을 수 있도록 가족들한테 어머니가 좀 지켜주셔야죠. 있어야 제가 갑질하죠. 아니, 그러다가 없어져요. 아니, 근데 진짜, 진짜 지금 어, 잠깐만. 지금 좀 재밌게 농담으로 웃기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표정 보니까 안 그래. 그렇게 진짜 100%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. 약간 지금 캐릭터신 거죠? 아니요, 캐릭터는 아니고요. 그거는 맞아요. 제가 좀 약간 이기적이고 좀 얄맞은 건 사실이에요. 딸은 네. 본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잖아요.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잖아요. 네. 근데 그 보물들을 왜 하대해요? 차보다 딸이 더 소중하잖아요. 그리고 그 가장 소중한 X패를 사준 사람도 딸이에요. 혹시 어머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딸이나 그럼요. 아들이 되게 순종적으로 말을 잘 들어주면 어머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? 어머님은 네, 그런, 되게 위하고 예, 예, 그런 느낌 근데 들죠. 속마음이 그게 아닐 수가 있어서 그래요.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딱 하면서 약간 느껴지는 건 없으세요? 전혀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계속 고집하고 싶으세요? 아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. 집어넣게 해주겠어요. 엄마 아니. 사실 바깥에 나오면 정말 다 이기적이잖아요.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 진짜 엄마가 있어서 엄마는 이기적이지 않잖아요. 거기서는 맘 놓고 하고 내가 못 챙기는 거 엄마가 챙겨줘서 내가 잊어버린 추억까지도 다 엄마가 보관해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런 맛이. 근데 난 집에 가서도 또 이기적인 엄마가 있는 거예요. 세상 나가도 또 이기적인 사람 만나다 집에 가서도 또 이기적인. 내 건 너무 없고 그럼 나는 늘 방황을 하는 거예요. 어디서 위로를 받아? 뭔가 화이팅하고 희망과 사랑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. 가장 중요한 건 네.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, 어머니.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딸의 아들의 마음을 뜯어서 버리는 거예요. 반대로 그냥 생각해보면 엄마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나 안 할래라고 생각해봐요.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. 진짜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졌어요. 근데 엄마 내 말 안 들었잖아. 그리고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? 너무 맞아요. 힘든 얘기잖아요, 이거는. 딸, 마지막으로. 네. 엄마, 저 물건 좀 버리지 마시고 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엄마가 아직도 버리고 싶어하는 내 방에 인형들이랑 군대 남자친구 오는 편지 좀 제발 지켜주세요. 그래, 최소한 헤어질 때까지만이라도. 자, 우리 게스트 여러분 고민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게요. 네, 왜 고민이세요? 하면 안 되니까. 하면 안 되니까. 누가 눌렀어요? 지금 아니에요? 아니, 얘기하세요. 지금 누르는 건지 알아요. 왜 고민이세요? 대화가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할 것 같고 그래. 제 주변에도 그런 모녀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안 보면 보고 싶지만은 보고 오면 너무 기분이 맞아. 안 좋고 오히려 더 상처를 네. 또 받고 와.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아직 어리니까 노력하면은 바꾸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맞춰가면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가족이라는 구성이. 그럼.
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, 이런 방송이. 네. 아, 이 고민에 공감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. 자, 5, 4, 3, 2, 1, 끝났습니다. 우리 아들, 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? 엄청 이기적이고, 별난 엄마 밑에서 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, 앞으로는 뭐 버릴 때 같이 의논하고 그래. 말하고 그러면서 버릴게. 아들한테도 해요, 아들한테도. 집 나가 있는 아들한테. 사랑해, 아들. 아. 사랑해, 아들. 아. 웃었어, 웃었어, 웃었어. 지금 몇 살이라 그랬죠? 25살이요. 25년 만에 대반전을 느끼는 게 어때요, 지금? 지금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. 아들도 어머니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마지막으로. 뽀뽀도 받았는데. 엄마, 얼굴 엄마. 봐요. 얼굴 보고. 어땠으면 좋겠는지. 이게 저도 서로 표현을 잘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. 그럼요. 그러니까 서로 해야 돼, 서로. 하세요. 엄마. 엄마, 앞으로는 표현 많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표현 많이 하고 나도 엄마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? 딱 내 계좌번호로 붙여줘. 자, 얼마나 많은 네. 표를 받았을지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없는 집안 몇 해주는 거 맞다. 가늘로 스포츠. 100. 65. 와. 오. 여기 총 몇 명? 155. 20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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